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이처럼 그림자가 어른거려도 대통령실은 조명은 없었다며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습니다. 핵심은 빈곤 포르노란 가치 판단입니다. 조명을 썼다 안 썼다가 명예훼손이라는 건 말이 안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서면 조사에 이어 5시간 동안 출석 조사를 받았고 마침내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여서 김건희 씨가 저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직접 고소하는 게 맞지 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고발하고 왜 법률 대리를 행정관들이 합니까? 고발장, 경찰 조사 등 이 과정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낱낱이 밝혀드리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두 쪽 반 분량의 허접한 고발장을 공개하겠습니다. 피해자, 대통령 비서실의 부속실 직원들 및 김건희는 당시 조명을 설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같은 문장을 여러 차례 복붙하고 있습니다. 조명을 사용했다 안 했다로 대통령실의 직원들과 김건희 여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해괴한 논리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확인한 대통령실의 입증 자료는 텅 빈 집안 사진과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편집된 영상이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허접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 롱테이크 영상이나 메이킹 필름 정도는 기대했는데 너무 허접한 사진과 영상에 기가 막혔습니다. 도무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보여주기에 이 자료로 확인 가능하냐고 되물었을 때 담당 수사관은 얼버무리기 바빴습니다. 사실관계는 무시한 아몰라 조사, 답정너 아몰라 조사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촬영을 위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명 설치와 관련된 외신이나 사진 전문가 분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 것인지 밝히십시오. 외신이나 전문가 분석이 존재 자체가 없었다는 말에 경찰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외신 근거도 증거 영상도 다 제출했습니다. 또한 4개의 고발 사실 중 2개는 무혐의, 2개는 송치 의견으로 올린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4개 다 송치하시지 왜 2개입니까? 비슷한 내용에 대해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고 이건 명예훼손이다. 경찰 스스로 공신력을 무너뜨리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을 겁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합리적 의문 제기와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도 없이 송치 결정한 답정너식 경찰 수사에 엄중히 항의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전문가 판단을 인용하고 전문가 판단을 위해 자료 요구를 해왔습니다. 애초 대통령실에서 사진과 영상, 수행 인력, 장비 등 객관적 자료를 공개하면 다 될 일입니다. 왜 수사기관에만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습니까? 수차례 요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오늘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시고 국민께 판단을 맡길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에서 대통령실 제출 자료를 언론에 흘려주시는 것도 대단히 환영합니다. 주저함 없이 수사 권력에 맞서겠습니다. 기소 겁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추가로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여 환영 행사에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여러 주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한라인 번호도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